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출력 실습으로 RGB LED의 레드, 그린, 블루를 합성하여 다양한 색상의 빛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GB 라이트 에디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이 신호를 출력해 줌으로써, 즉 5V를 출력해 줌으로써 LED를 켜거나 아니면 로우 신호를 출력해 줌으로써 LED를 오프하는 디지털 라이트 함수 하이 로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RGB 합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GB 값은 0에서 255까지의 단계를 갖습니다. 자, 0에서 255까지를 어떻게 우리가 RGB LED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 그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RGB 값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R 값, 즉, Red 컬러는 RGB 값이 255, 0, 0, 0이 됩니다. 그리고 그린 값은 0, 255, 0이 되겠지요. 자, 블루의 RGB 값은 0, 0, 255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레드 값과 그린 값을 혼합을 해서 RGB 값을 255, 255, 0 하면 옐로우 컬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린과 블루를 혼합을 해서 자, 0, 255, 255 RGB 값을 만들어주면 스카이 블루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지요. 블루와 레드를 혼합을 해서 RGB 값을 255, 0, 255 하면 마젠타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R 값과 G 값과 B 값을 혼합을 하면 255, 255, 255 해서 화이트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지요. 자, 마찬가지로 블랙 컬러는 RGB 값이 모두 0일 때가 블랙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RGB 값을 잘 혼합을 해서 다양한 컬러의 빛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PWM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하는 펄스 폭 변조이지요. 0에서 255까지의 값을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PWM 핀으로 출력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컬러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출력 함수는 디지털 라이트 함수이지만 아날로그의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 즉 PWM 기법을 이용한 아날로그 출력 함수는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PWM 핀은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6개를 지원을 합니다.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핀이지요. PWM 출력 값에 해당이 되는 0에서 255까지의 값을 PWM 밸류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을 만들기 위한 RGB 회로를 설계를 하고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품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크 디바이스 P를 눌러서 아두이노 MCU를 찾아오도록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요. 자, RGB LED를 찾아와야 되겠죠? RGB LED Common Cathode Type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GB LED에 각각의 LED의 전류를 제한해 주는 전류 제한 저항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레지스터를 불러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필요한 세 개의 부품을 찾아왔고요. 자, 회로 설계는 아주 간단하지요. 자, 아두이노를 먼저 가져오고요. 확대를 해볼까요? 아두이노에 RGB LED를 자, 연결을 할 텐데요. RGB LED에 LED가 가장 좌측으로 오도록 수평 반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전류 제한 저항을 자, 달아주어야 되겠지요. 자, 해서 저항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두이노에 디지털 입출력 핀이 0번에서 13번까지 14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PWM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3번, 그리고 5번, 그리고 6번, 9번, 10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6개의 PWM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이 PWM
핀 중에서 9번, 10번, 11번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회로를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10번, 그리고 11번을 자, 블루 LED에 PWM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류 제한저항과 각각의 LED를 연결을 해 주고요. 자, 터미널스 모드에서 그라운드를 가지고 와서 자, 커먼 캐소드 단자에 연결을 해 줌으로써 우리는 회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디폴트로 가져온 저항값은 모두 100옴이지요. 각각의 RGB LED 색깔마다 자, 순방향 전압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류 제한 저항도 같은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류 제한 저항 또한 달리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에 활용한 RGB LED 커먼 캐소드 타입의 속성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디바이스 위에서, 부품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Edit Component 창이 뜨지요? 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타입이 있는데요. 자, 모델 타입이 지금 아날로그로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PWM으로 각각의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 모델 타입은 아날로그 타입을 디지털 타입으로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드 컬러의 LED의 포워드 볼테이지 VF 값이 1.8V이지요. 그린 컬러와 블루 컬러의 VF 값을 보니까 3.2V입니다. 우리가 레드 컬러의 LED의 VF 값은 1.8V이고 가장 작지요. 그린 컬러와 블루 컬러는 3.2V로 레드 컬러에 비해서 높습니다. 포워드 커런트를 한번 볼까요? 자, IF 값입니다. IF 값이 20mA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0mA로 변경을 해서 회로를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mA만 흐르도록 해 주어도 각각의 LED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밝게 빛이 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값을 변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타입은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워드 커런트 IF 값은 10mA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이제 포워드 볼테이지 값에 따른 10mA의 전류가 RGB LED에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저항 값들을 설계를 해서 값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두이노 우노에서 디지털 입출력 핀에서 출력되는 전압값은 5V이지요. 그리고 저항값을 우리가 얼마를 가져가야 될까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는 RGB LED가 이와 같이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설명을 위해서, 얼값을 구하는 설명을 위해서 자, 여기에 레드 컬러의 LED가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레드 컬러의 지금 VF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8V죠? 자, 그러면 이 저항에는 얼마의 전압이 걸립니까? 여러분, 포트에서 이 그라운드까지 총 5V가 걸리는 거죠. 지금 LED에는 몇 V가 걸렸다고요, 여러분? 1.8V가 지금 걸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저항 값에는 얼마가 걸리나요? 5V에서 1.8V를 뺀 값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알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얼마로 하기로 했죠? 10mA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저항값을 구할 수 있겠지요? 자, 레드 컬러의 저항값 R1은 흐르는 전류가 10mA죠? 10mA분의 V니까 전압은 5V 빼기 1.8V를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10mA를 암페어 단위로 고치면 0.01A가 되겠죠? 0.01A 분의 5V 빼기 1.8V를 하니까 3.2V가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하면 325옴이 됩니다. 이 R1 값은 325옴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항은 330옴짜리가 있죠. 그래서 330옴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지금 회로를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값 그대로 활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2와 all3 값은 그린과 블루 값이죠. 필요한 저항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개는 같죠. VF 값이. 그래서 하나만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에 해당이 되는 블루 컬러의 LED를 이렇게 별도로 빼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 블루 컬러에는 지금 몇 볼트가 걸려 있습니까? VF 값이 3.2볼트가 걸려 있죠. 자, 그러면 이 L3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L2 값과 L3 값은 동일하죠? 전류는 우리가 10mA가 흐르도록 설계를 할 것이고 요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죠? 5V에서 VF 값인 3.2V를 빼주면 되겠죠? 자, 10mA는 0.01A이고요. 5V에서 3.2V를 빼면 1.8V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185옴이 될 것입니다. VF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레드 컬러의 LED에는 저항값을 크게 가져감으로써 10mA의 동일 전류를 흘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0옴과 180옴을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K 눌러주시고요. 자, 이 값은 자, 저항값이 320옴으로 하시고요. 그린과 블루는 180옴의 저항값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로 설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 볼까요?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서 오른쪽 마우스 Edit Source Code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펌웨어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 텐데요. 패밀리는 아두이노, 그리고 컨트롤러는 아두이노 우노, 그렇죠? 컴파일러는 아두이노 AVR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Create Peripherals 주변 장치들은 생성하지 않습니다.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서 무지개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코딩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우리가 설계한 회로도가 있는데요. 9번, 10번, 11번 PWM 핀을 이용을 해서 RGB LED 회로를 설계를 했지요. 자, 그래서 9번, 10번, 11번 핀을 전처리 지시어 define을 활용을 해서 매크로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p define RGB red LED를 자 9번으로 이하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sharp define RGB green은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10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죠. sharp define 마지막으로 RGB 블루는 1번에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이와 같이 define은 매크로 기능이지요. define을 붙여서 변수를 선언을 하면 프로그램 컴파일 직전에 선행 처리가 되는 것이고 소스 코드 상의 모든 변수명을 우리가 지금 지정했던 값으로 치환을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RGB R은 이제 9번이죠. 9번이고요. RGB G는 10번입니다. RGB P는 11번으로 모든 값들이 함수 내에서 치환이 될 것입니다. setup 함수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void setup 함수는 초기화 함수이지요. 자, 전원이 켜지거나 reset 버튼이 눌렸을 때 한 번만 실행되는 셋업 함수가 되겠습니다. 9번, 10번, 11번에 LED 출력 회로를 설계를 했지요. 자, 그래서 각각의 9번, 10번, 11번을 핀 모드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핀 모드는 9번 핀이죠. 9번 핀은 이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출력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 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 10번, 11번 핀도 출력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RGB죠? 자, B를 출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두 개를 한번 만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수는 void RGB off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void RGB on 함수를 하나를 만들게요. 자, RGB off라고 하는 함수는 바로 이제 각각의 RGB LED를 오프시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티 사이클이 0으로 우리가 만들어줌에 따라서 LED에 가해지는
평균 전압 또한 0V가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LED를 끄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자, 라이트 함수죠. RGB, LED, 그렇죠? 빨간색 LED 핀에, 자, PWM 값을 0을 출력을 해준에 따라서 우리가 빨간색 LED를 끌 것입니다. 자, 또한 아날로그, 라이트, RGB, 자, 이번에는 그린 LED에도 0을 출력해 줌으로써 LED를 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에 RGB, 자, 블루 LED에도 0을 출력을 해 줌으로써 LED, 파란색 LED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GB O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void라고 하는 것은 반환값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자, 반환값은 없지만 함수 호출 시 인수의 값을 저장할 변수가 3개가 있습니다. 인티저형 4개 변수 3개를 지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int, all, 자, 그리고 int, g, 그리고 int, b, 이렇게 3개의 4개 변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analog write, 자, RGB, red, LED에는, 자, all, 자, 빨간색 LED 핀에 PWM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실행문이고요. 빨간색 LED 핀에 PWM 신호를 출력해주기 위한 실행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라이트 RGB 그린 핀의 값, 아날로그 라이트 RGB 블루는 B값, 그렇죠? 각각의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LED 핀에 PWM 신호를 출력을 하는 RGB ON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딜레이 타임을 좀 주도록 할게요. 딜레이, 자, 0.5초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GB LED를 모두 초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GB OFF 함수를 호출을 할 겁니다. LED를 모두 OFF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무한 반복 함수에 해당이 되는 루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루프 함수에서는 이제 RGB ON 함수를 호출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호출을 하면서 인수값으로 각각의 색깔을 표시해 줄 수 있는 인수값을 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부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RGB ON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자, 인수값으로는 빨간색에 해당이 되는 255, 18, 18 값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빨간색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RGB ON 함수를 호출을 한 거죠. 호출을 하고 인수값으로 255, 그리고 18을 전달한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컬러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 RGB 값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져오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RGB 색상표를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색상 팔레트에 각각의 RGB 색상 코드별 RGB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을 해주면 RGB 값을 여러분들이 추출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값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컬러도 한번 가지고 올까요? 주황색은, 자, RGB 값은 112이고요. 그 다음에 18이죠. 자, 이 값은 주황색이고요. 자, 나머지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남색, 보라색, 그 다음에 백색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RGB 값을 입력을 해 색상표에서 찾아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색상값을 입력을 해서 각각의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백색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으니 이제 컴파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파일하기 전에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시고요. 인베이드 파일을 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툴스의 CC에서 자, 이 값을 스마트로 변경을 해주고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의 빌드 프로젝트. 자,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었지요.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스케매틱 캡처 창으로 가서 좀 확대를 좀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눌렀는데요. 자, 볼까요? 색깔이 변화가 되고 있지요. 자,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백색. 그렇죠?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백색. 이와 같이 우리가 9번, 10번, 11번에서 PWM 파형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우리는 색깔을, 다양한 색상을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9번, 10번, 11번 PWM에서 발생되는 파형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색상 변화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rtual Instrument에 오실로스코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배치를 하고요. 자, 채널 A는 자, 빨간색 LED의 PWM 파형을 관찰하고요. 자, 채널 B는 초록색 LED의 PWM 파형, 즉 10번에서 출력되는 PWM 파형을 관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채널 C는 자, 11번 핀, 즉 블루 컬러의 LED를 동작시키는 PWM 파형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실로스코프를 연결을 하고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볼까요, 여러분? 자, 지금 PWM 핀 출력되고 있는 9번, 10번, 11번에서 듀티 사이클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노란색이 채널 A가 자, 레드 컬러 LED에 가해지는 PWM 파형이고요. 자, 요 파란색 채널 B는 그린 LED에 인가가 되는 PWM 파형입니다. 또한 보라색의 컬러는 바로 블루 LED에 가해지는 PWM 파형이에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듀티 사이클까지 확인을 하면서 컬러의 변화를 확인을 해 보니까 실감이 나나요? 지금 제가 화면을 멈췄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LED의 컬러는 지금 블루 컬러죠? 파란색이 라이팅이 됐습니다. 파란색에 대한 RGB 값은 얼마였냐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135, 그렇죠? 135, 206, 그리고 235였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자, 요 값이, R 값이 있죠? 자, 그 다음에, 206은 자, G 값입니다. 그리고 요 235가 B 값입니다. 자, 그래서 PWM 밸류 값은 0에서 어디까지 있죠? 255까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파란색을 표시해주는 RGB 값 중에 어떤 것이 값이 가장 큽니까? 블루 값이 가장 크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듀티 사이클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예요. 눈으로 확인이 되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 것이 뭐라고 했어요? R 값, 그리고 두 번째 파형이 G 값, 그렇죠? 세 번째 파형이 B 값이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 기억하나요?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나요? PWM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듀티 사이클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듀티 사이클은 주기 분해, 그렇죠? 하이 레벨에 걸리는 시간, TH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었죠? 퍼센트로. 자, 듀티 사이클이 블루가 가장 크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요 TH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 TH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하이 레벨 구간에 걸리는 시간이 가장 길죠. 평균 전압을 계산해 보면 거의 5V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린 컬러의 듀티비를 나타내 줄수 있는 자, TH 값은 자, 블루 LED보다는 더 작지요. 그렇죠? 이만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레드 컬러는 가장 작지요. 자, 이만큼의 TH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지금 LED에 가해지는
평균 전압값은 달라질 겁니다. 얼보다는, 얼 LED보다는 그린 LED가 클 것이고, 그린 LED보다는 블루 LED가 클 것입니다. 즉, RGB PWM 값이 커짐에 따라서 QTB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샷을 했는데요. 자, 커서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주기와 QTB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린 LED의 PWM 파형을 기준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측정을 위해서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까지를 재보니까 자, 12.8이 나오네요. 자, 여기도 한번 재봐야 되겠죠? 하이 레벨 구간을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표시를 위로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측정을 했는데요. 자, 확대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이지요. 그리고 자, 한 주기를 보니까 얼마죠? 자, 주기 T는 지금 여러분들 좀잘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써드릴게요. 자, 요 시간이 지금 12.98ms예요. 12.98ms고요. 빼기 10.93입니다. 10.93ms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2.05가 나오죠. 그래서 한 주기는 2.05ms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듀티 사이클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중요한 값이 또이 값이지요. 자, 하이 레벨 구간에 걸리는 시간 이 값이지요. 자, 그래서 이 값이 지금 TH 시간입니다. 자, 이 TH 시간이 지금 12.98에서 11.23을 빼면 되겠죠. 12.98에서 11.23을 빼면, 자, 빼면 얼마가 되냐면 1.75가 나오죠. 그래서 1.75ms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듀티 사이클은 주기분의 TH 곱하기 100이지요. 주기는 얼마라고 했었죠, 여러분? 2.05, 자, 밀리 세컨드이고요. 자, TH는 1.75ms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자, 이 듀티 사이클이 얼마가 나오냐면, 약 85.4%의 듀티 사이클이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 듀티 사이클의, 자, 평균 전압, 그렇죠? 요 파형에, 그러면 평균 전압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평균 전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바로, 요 듀티 사이클 곱하기 앰플리튜드. 그러면 자 0.85, 그렇죠? 곱하기 자 듀티 사이클은 0.8하고요. 앰플리튜드는 요 진폭이 5V이지요. 그래서 5V를 곱해 주면 됩니다. 4.27V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파형에서 4.27V의 평균 전압이 지금 어디에 자, 요 그린 LED에 인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린 LED에 얼마? 4.27V의 전원이 공급이 되는 형태로 지금 LED가 라이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RGB LED에 레드, 그린, 블루의 빛을 합성을 해서 우리가 백색 그리고 무지개 컬러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오실로스코프를 활용을 해서 출력되는 PWM 파형까지도 확인을 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